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당에는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장 입을 닫으라고 발끈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지지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 전광훈 목사.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할 거란 예고와 달리 당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력서가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벌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당내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가 어떤 언행을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조차 받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겁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밝혔지만 급격한 당원 유임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